많이 밀리고 있어. 웅크리고 있고. 예, 근데 웅크리고 있는데 먹는 건 더 먹어. 예. 예, 이러면서 은근히 상대방의 공격을 유도하면서 수비 잘 해내고 있고. 예. 아, 신성훈 선수의 영리한 플레이에 구성훈 선수, 어떤 힘센 구성훈 선수가, 예, 그냥 끌려다니면서 약간 말린 듯한, 예, 이런 그 분위기가 현재까지는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센터 쪽에서 이제는 사실은 더 실어 나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구성훈 선수가. 그렇죠. 예, 지금 뭐 본진 자원도 바닥났고, 암마나까지 자원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멀티의 구성훈 선수는 답답한 상황이고, 자원 채취는 뭐 게스멀티 두 군데가 아직까지는 뭐 생생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유닛은 나오겠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네. 7시 지역의 앞마당까지는 어떤 그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6시 지역과 그리고 7시 지역의 스타팅 멀티 같은 데는 신상훈 선수가 일부 시야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네, 구성훈 선수의 멀티가, 예, 지금 있는 거 가진 것 이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신상훈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물론 구성훈 선수가 각 팀의 뭐 테란 에이스들, 이런 선수들과 정말 힘겹게 싸워서 성적이 최근 들어서 2승 8패 좋지 않다, 이런 뭐 변명거리를 내세울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시즌에 37승한 선수답지 않은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재동과 함께 원투퍼치로 화성우즈의 정말 그 이름을 날렸었던, 예, 그런 역할을 했었던 구성훈 선수가, 아, 정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네, 이번 경기도 그렇게 좀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아, 네, 뭐 이번 경기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 구성훈 선수가 물론 뭐 좀 더 빠르게, 예, 좀 더 구성훈이 속도감 있게 경기를 펼쳤다면 신상훈이 이래 수비를 해내지 못했을 테니까, 예, 모든 그 판단은 승부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상대적인 거겠죠. 예, 그렇긴 합니다만 구성훈 선수가 중반까지는 신상훈 선수를 압도하기도 했고, 신상문이 되게 요령이 좋았죠. 네, 네. 맞아요. 심리적으로 그렇게까지 일정 타이밍 이후부터는 병력상으로 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비하는 쪽이 약간 유리하잖아요. 네. 구성훈 선수의 공격을 살살 유도하면서 득점을 야금야금 계속 챙겨서 그렇게 이렇게 퍼붓다 보니까 구성훈 선수가, 야, 이제는 공격하기도 뭐하고 공격 안 하기도 뭐하고 멀티하면은 병력이 부족하니까 이제부터는 신상문이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그럼요, 내가 밀리고. 예, 이런 그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드랍십도 신상문 선수가 뭐 거의 동수로 맞춰놓은 상황이고, 구성훈 선수의 이 드랍십 딱히 어디 갈 데가 없는데요. 예, 갈 데가 없으면은 멀티를 가져가야죠. 7시 멀티를 가져가면서 어떻게든 절반 싸움을 절반 싸움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완벽히 앞서서 계속 팩토리 장악 실패하고 드랍십도 이렇기 때문에 약간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자원 채취하는 곳이 있고, 예,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가 섬 쪽에서 뭐, 이쪽에 터렛 때문에 커맨드를 못 짓는다고 한다면은, 예, 7시 쪽에 좀 SCB라도 좀 보내면서 결국에는 7시를 가져가야지, 예, 희망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예, 것이거든요. 신상문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도 이제 벌초 한기 뭐 팩트롤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7시 지역과 7시 지역 앞마당을 계속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쪽으로 구성훈 선수가 이제 확장을 가져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제 보이니까 하루부터, 예, 네, 살살 거기를 쉽게 가져가게 놔두지는 않겠어. 예, 예, 이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전진한 것만 해도 정말 잘한 겁니다. 어느 정도 교두보를 마련하고 일곱 쪽 커맨드 좀 건설할 필요가 있고,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신상문의 드랍십이에요. 예, 일곱 쪽에 구성훈 선수가 신경을 쓸 때, 말씀드리는 순간에 벌써 드랍이. 예. 그러게요. 선수들이, 예, 그렇죠. 저희 머리 꼭대기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말하기 전에 선수들은 이미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도 구성 선수가, 예,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드랍실이 오기는 합니다만, 그 이전에, 예. 예. 자, 이거 일단 막고, 그러나 아직까지 신상문 선수의 드랍십이 또 있다는 거. 예, 이거는 신상문 선수가 일꾼 뭐 나름 조금 잡고 이러면서 득점도 뭐 조금 하긴 소소하게 하긴 했지만, 실이 약간 더 많았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건 구성훈 선수 굉장히 잘 막았고, 네, 지금 그 양 선수가 드랍십의 병력들을 가득가득 채웠는데, 이 병력들의 기동, 예, 이 병력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성과, 이거에 따라서, 예, 양상이 살짝 바뀔 것 같아요. 구성훈, 예, 선수가 만약에 이 드랍십 공격 그리고 지상 병력과 함께 모인 이 덩어리가 뭔가 피해를 주지 못한다면, 이 병력을 잃게 된다면 지금은 오히려 정말 G키의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구성훈 선수는 7시 멀티를 아직까지도 커맨드를 지지 않는 모습이, 예, 이 병력으로 이걸로, 거의 이걸로? 경기를 끝내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한 방 몰려가서 이걸로 안 되면 끝이다라는 생각인데요, 구성훈. 자, 신상문 막나요? 안 들어가나요? 일단은 드랍십이 빨리 움직여줘야 되겠죠. 3시 쪽으로 지금 움직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신상문. 자, 3시로
구성우는 갑니다. 선보다는 예, 5시 메인 스타팅을 딱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가는데요, 병력이? 구성훈 선수의 병력이 완전히 모여 있기 때문에 어딘가 병력이 많이 그러나 또 신상문도 12시 지역 타격. 자, 서로 상대 멀티 지역으로 공격을 들어갔는데 이번 그 공격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드랍십을 좀 많이 잃어서 이후에 좀 기동력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드네요, 구성훈 선수. 결국 12시를 신상문 선수가 접수를 했고요. 예, 거기다가 신상문 선수의 5시는 아직까지 뭐 띄운 상태는 아니고 수비병력 어느도 있긴 있는데 그러나 대신 이쪽을 구성훈이 완전히 접수를 하게 되면은 어떤 그 현상이 벌어지냐면 구성훈은 신상문의 세 군데 멀티를 마비시킵니다. 그렇죠. 자, 여기 그리고 바로 옆 그리고 그 앞마당까지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를 한꺼번에 동시에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가 바로 이곳을 노린 거거든요. 예, 그리고 12시를 내줬지만 약간 늦은 감이 있긴 있어도 7시와 7시 앞마당을 다시금 가져가고 있고요. 네. 자, 이번에 신상훈의 드랍시 활용도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일단 구성훈 선수의 병력들이 지금 덩어리 병력, 병력이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덩어리 병력들이 많아서요. 일단 드랍시를 잡아주고 상대방의 그 움직이는 동선 자체를 제한하고 신상훈도 이제는 좀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성훈 선수의 본지 팩토리 쪽 근처도 상당히 취약하고 여기는 병력 구성훈이 더 많아요? 완전 대규모로 붙었는데 구성훈은 가로로 자라라 탱크들이 아주 이제 좋은 진영으로 배치가 됐고 신상훈 선수는 둥글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사과 껍데기 이렇게 싹 잘려 나가듯이 한쪽 부분이 깎였죠. 그렇죠. 업그레이드는 신상훈 선수가 하나 더 앞섰습니다. 03업이에요. 근데 03업은 02업과 비교해서 큰 차이 별거 없어요. 02업과 01업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병력을 흘리면 안 되죠. 구성훈 선수 집중력 살려야 돼요. 일단은 뭐 멀티 숫자에서 무조건 앞서고 일단 최대한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신상훈 선수의 생각대로 7시 쪽에 이제 드랍십이 내리면서 동시에 투 멀티를 저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시 쪽도 다시 또 신상훈 선수가 가져갔어요. 어쨌거나 구성훈이 그 5시를 장악함에 따라 5시 지역의 앞마당까지도 신상문 선수의 5시 앞마당까지도 확실히 마비를 시켰다면 대등한 상황까지 갔거나 살짝 역전이라고까지 말할 수 이거 드랍십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신상문 선수 잠시 딴 데 신경 썼던 것 같은데 드랍십이 뭐 7개 가까이 있었을 때는 팩토리 점령도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인데 거기에 또 병력이 타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유리한 건 맞습니다. 신상훈 선수가 가스 멀티 뭐 12시까지 돌리면서 세 군데 가스 멀티를 아주 좋은 뭐 가스 멀티를 돌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지. 신상훈 선수는 괜히 구성훈 선수가 다시 또 7시 차지하면서 경기가 또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면은 골치 아프거든요. 그럼요. 또 5시에다 저렇게 병력 많이 갖다 놓은 요거를 저걸로 해가지고 5시를 또 먹고 버틴다든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구성훈 선수가 1분 내주 전체 병력의 규모가 구성훈 선수가 이제는 좀 많이 좀 딸리죠. 그렇죠. 추가적인 유닛들이 팩토리가 아무래도 구성훈 선수는 좀 많은 팩토리가 좀 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신상훈 선수는 200이 차서 유닛을 더 이상 뽑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자원줄이 한 군데, 구성훈 선수는 9시, 섬줄이 한 군데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병력이 거의 다 이다시피 하고요. SCV 다 던져주면서 글쎄요, SCV는 이미 다 내줬고 뭐 공유업이 됐기 때문에 CG모드를 하고 있을 때 신상훈 선수가 드랍십이 없기 때문에 경기를 끝낼 수는 드랍십이 없다 다시 또 모으고 있네요. 경기를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리 탱크밖에 없어요. 구성훈 선수가 갖고 있는 건 구성훈 선수 입장에서 좀 많이 답답하죠. 그렇죠. 애초에 제일 처음에 그 7시 쪽 몰래 멀티를 딱 하고 나서 그 멀티가 처음에 이제 좀 조기에 발견 당하고 타격을 받았을 때부터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를 펼쳤었는데 그 이후에 7시 멀티를 너무 늦게 가져가려는 생각이 좀 이번 경기의 패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신상문 선수도 사실은 지금 자원이 한 군데밖에 안 돌아가고 있어요. 12시랑 같이 돌아가는군요. 두 군데. 그러나 구성훈 선수는 좀 곧 있으면 금방 고갈이 나는 이런 자원줄을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구성훈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공격을 선택을 하느니 구성훈은 있는 병력을 까딸 모아가지고 어디 한 군데 특히나 이제 스타팅이라 할 수 있는 7시, 5시 먹고
그냥 버티면서 한번 승부를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예, 좀 승부를 좀 더 장기적으로 몰고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예. 그나마도 드라마 다 떨궜고 자원줄이 뭐 3배 차이 나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가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병력 다 걷어냈습니다. 그렇죠. 구성훈 선수의 이 초조함을 누구보다도 신상훈 선수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만 막자 이런 생각을 계속 신상훈 선수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예, 언젠간 뭐 자원 떨어지는데 뭐 구성훈. 예, 신상훈 선수가 지금 마음이 급할 게 없고 구성훈 선수, 아, 그렇죠. 이병력들이 사실상 마지막이거든요. 예. 아, 이병력 다 던져주면 센터 쪽에 이제 몇 개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구성훈 선수도 지금 패배를 알아요. 패배를 직감한 얼굴 표정이었거든요. 그렇죠. 아, 탱크가 공이업 이상이 되면은 랩십을 좀 동원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그냥 시즌 모드 쓰고 걸어가서 시즌 모드를 하기에는 그동안의 탱크를 절반 이상을 잃었기 때문에 이병력이 마지막! 아, 진지! 네. 자, 결국 신상훈 선수가 초반에 유리함, 중간에 분명히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자원줄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신상훈 선수가 승리를 챙겨가네요. 네, 이번 경기는 흡사! 남녀의 말싸움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아, 그러니까 결판 내자고, 하여튼 결론 내자고 개세적으로 막 달려드는데 상대 안 해주고 살살 도망다니고 그러면 쫓아가는 쪽이 아주 머리 터지고 차별하거든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 같아요. 제풀에 무너지는, 구성훈 선수 약간 제풀에 무너진 감이 좀 있습니다. 신상훈 선수는 아주 영리하게 살살 도망다니면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바로 양 선수들의 최근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죠. 그렇죠. 구성훈 선수는 몰래 멀티가 이제 조기에 발견 나와서 경기가 좀 많이 어려웠었고 사실상 그 승부를 띄웠었던 게 다수의 드랍십으로 한식 팩토리를 점령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아, 신상훈 선수가 너무나도 노련하게 대처를 잘해줬어요. 그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이텐 투수 2대0으로 초반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8승 5제를 꽁꽁 묶으면서 잘 달려가고 있네요. 자, 과연 이 분위기를 서킷 브레이커에서 바꿀 수 있을지 잠시 후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